얼굴끼리 실명 공개 하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홍 칵테일바의 바텐더 닥터입니다. 오늘은 긴급 리뷰로 이마트 와인 장터라에서 그 와인 종류와 브랜디를 저렴하게 판매하길래 오늘 발포성 와인, 그러니까 스파클링 와인 마주앙 벨라 5,000원짜리 와인하고 15,000원짜리 라즈모 엑소 브랜디 맛을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아름다운 여성분을 초대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명재 씨랑 와인을 같이 공부한 라고 합니다. 얼굴끼리 실명 공개 하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바텐더 닥트랑 같이 와인 공부를 한 지니입니다. 네, 지니라고 소개를 해주신 우리 여성분하고 또 제가 남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테이스팅하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주앙 벨라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짠! 일단 색은 노란. 약간 옅은 레몬? 라임? 라임빛? 보통의 그런 그 발포성 와인의 색깔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네. 기포는 아주 좀 작은 것 같네요. 향은 그 시트러스 향? 네네네. 시트러스하고 또 포도 향도 네. 나고 되게 익숙한 그런 향, 맞아요, 맞아요. 향하고 우리 색. 그냥 일반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랑 기포는 네네네. 똑같은데 네네. 가볍지만 그래도 맛있네요. 네네. 단맛이 좋네. 약간 뒤에 후미가 산미도 있고. 뒤에 후미와 산미가 느껴지고 혀에 딱 닿는 순간 그 단맛도 네 나쁘지 않아요. 네네. 달라붙는 단맛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막 인위적인 단맛이라고는 생각 안 들 그런 맛이네요. 마주앙 벨라의 총평을 한번. 내려주시죠. 간단하게. 뒷맛이 산미가 있는 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침이 고이는 약간 그런 산미. 8,000원대 호주 스파클링 이마트 거 먹어봤거든. 마셔봤는데 그거랑 그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마늘대랑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5,000원짜리지만. 5,000원이라면 저는 이 마주앙 벨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저트로도 먹기 좋고 맞아요. 식전주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전주로도 괜찮고 예, 산미와 또 그런 당도가 괜찮기 때문에 당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둘 다 이 마주앙 벨라는 가성비 좋다는 와인으로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음할 주류는 라즈모 엑소 브랜디라는 롯데 주류에서 나왔고요. 앞서 소개한 마주앙 벨라도 롯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좀 붉죠? 약간 붉은 색깔인데요? 네, 붉고 아주 지금 표정이 엄청 인상을 쓰고 계신데 저도 헛기침이 납니다. 먼저 총평을 한번 내려주시죠. 코에 이렇게 막 향이 코를 이렇게 확 쏘는 향이 있어 지금. 코를 확 쏘는데 이걸 약간 맡으면 기침이 나올 것 같아. 일단 기침이 나네. 강한 향이 있어요. 강한 향이 있으면 알코올이 막 혀를 누르네. 근데 약간 점성은 없는 것 같아. 농도는 좀 묽은 것 같아. 약간 고급진 브랜디는 혀를 감싸는 이런 맛이 있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쏴한 그런 느낌? 그러면 향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가 높아서 그런가? 이게 좀 코를 막 찔러, 향이. 코를 찌르는 향? 코를 너무 찔러서 그런 뭐 과일의 향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그치. 느낄 수가 없어. 이게 성분이 보니까 정제수, 포도 원액, 설탕, 카라멜 색소인데
지금 이 색깔은 사실 브랜디에서 나오기가 힘든 색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크통에 숙성을 했으면 좀 더 갈색 오크 향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색깔이 보니까 그냥 카라멜 색소를 넣어서 이 색깔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넣었던 것 같고 지금 오크 숙성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투명한 브랜디 원액에 색소만 넣은 상태인 것 같고 약간 캐러멜 있잖아? 설탕 왜 진하게 왜 이렇게, 이렇게 끓인 맛? 약간 타게 끓인 향? 네네. 뭐 그런 향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주정을 써서 그런지 저도 눈도 시리고 코도 쨍해서 근데 그렇게 뭐 깊은 맛이 있는 쨍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모르고 먹으면은 그냥 먹겠는데 뭐. 그냥 이렇게 테이스팅을 하니까 이제 맛을 평가하게 되는데 모르고 먹으면 그냥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000원에 이 브랜디는 어떻게 보십니까? 15,000원에요? 네. 브랜디 치고는 15,000원이면 좀 싸지 않나? 저렴한 편이죠. 브랜디화 시킨 거네. 네네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뭐 브랜디 15,000원이니까 사 먹겠는데요, 근데. 근데 그렇게 이제 맛을 느끼자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가격이 저렴하니까 초심자들은 먹을만하다. 네, 그렇겠죠. 근데 굳이 저는 뭐 돈 주고 안 사 먹. 돈 주고 안 사 먹는. 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15,000원이라는 가격에 되게 솔깃해서 구매는 했지만 사실 이 한 잔을 저는 비우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맛이 없고 우리 소주도 그렇잖아요. 에탄올에 이런 그 소주의 그 향이 막 있는 거 같아요. 처음 소주 마실 때 그 느낌. 그런 주정에 뭘 잡다하게 넣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좋은 주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급하게 초대 손님도 처음으로 모시고 같이 두 병을 시음했는데요. 마주왕 벨라는 저희 둘 다 추천을 드리고 이 라즈모 엑소 브랜디는 추천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